많이들 도전하시죠? 주간 레이드 입장권은 두 군데서 지금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차후에 마리의 상점을 통해서 아마 팔 거라고 예상되고요. 아직은 팔지는 않고요. 균열의 수수께끼 상자, 여기 베른성 기준이고요. 6시에 베른 떠돌이상의 엔디를 통해서 균열의 수수께끼 상자. 균열의 조각은 카오스 게이트를 돌다 보면 마지막 보스를 잡고 일정 횟수가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교환하는 이 박스에서 꽤 높은 확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저는 참고로 이벤트 카오스 던전 입장권이 37개까지 모았었어요. 주간 레이드 도전하기 전에. 요거 아마 교환 아직 안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뭐야 이거? 실리안 지적수 두 개나 오네. 이거보다는 근데 이벤트 카오스 던전 입장권이 좀더 좋은데. 예. 이런 나가리인데. 예, 물론 아시다시피 엔딩을 통해서 예, 골드 교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른성 기준으로 예, 균열의 조각 교환 수식과 테리온. 여기는 이제 혼돈의 수수께끼 상자가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반값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긴 한데 여기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반값이라서 그런가? 저는 주로 엔디에서만 교환했거든요. 한 번, 두번 이제 여기서 교환하다가 엔디를 통해서 하는 거 교환은 이제 14하고요. 균열의 조각 14개가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베른성 기준. 베른성 기준 여기 이제 그 수식과 테리온 여기서 교환하는 거는 반값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벤트 카우 아 여기서는 주간 레이드 입장권을 먹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뭐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잘안 되더라. 여긴 너무 개인적으로 심하다. 예 엔디를 통해서 교환하는 게 가격이 비싸더라도 거기서 이벤트 카우스 진작에 잠자고 쉬는 던전하고 날도 없는데. 입장권하고 주간 레이드 입장권이 좀더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개인적인 선택이시니까. 이게 예. 바로 참고로 저는 엔디를 통해서 교환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 그 4티어 레이드 마지막 보스 타이탈로스 여기를 통해서 일정 확률로 주간 레이드 입장권이 드랍되고요. 대충 확률은 5번 정도 잡으면 한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완벽한 랜덤이긴 한데. 아마 어느 정도 확률 보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주간 레이드 입장권을 모으실 수 있는 방법 두 군데입니다.